안녕하세요. 하나시스템의 박장환 수석입니다. 제가 설명해야 될 거는 오늘 360도 AI 상황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상황 시스템은 호주 수출형 레드백이라고 하는 제품에 탑재되는 360도 상황인식 장치.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게 전방 카메라입니다. 구성은 전방 카메라, 좌측, 우측, 후방 카메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파노라마 이미지 합성이라는 기술은 이 입증된 기술을 저희 사내벤처로 응모를 해가지고 본 장비를 360도로 일체형 카메라로 만든 시스템입니다. 전방에 대한 주시와 좌측, 후방을 각각 전체에 커버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하였고요. 신호 처리는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AI라는 기능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현재 저희가 적 위협이라든지를 판단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장애물을 판단하는 이런 시스템들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데 저희 사내벤처를 제안할 때 그런 이점에 대한 것을 제안하게 되고 그 제품에 대해서 선정을 되었고요. 이 제품에 대한 구체화를 오늘 전시를 통해서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시스템은 해외 제품과 동일하게 기능을 하기 위해서 드론과 연계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드론에서 전송되어 있는 영상 데이터를 저희 장비인 안테나 송수신기를 통해서 지상에 있는 승무원한테 하는 휴대용 GCS라고 하는 장비에 영상이 전송이 됩니다. 이 장비는 장갑차나 전차에 되어 있는 다기능 전시기에 소프트웨어가 이식이 된다라고 하면 차량 내에서 충분히 외부 환경을 원격으로 보고 정보를 획득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내벤처에서 스타트업 생태계에 되는 제품으로서 아직은 아이디어가 구체화되는 단계이지만 본 제품을 좀 더 고도화시켜서 미래 전장을 대변하는 그 무기체계로 고도화시키기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